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주님의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주님의 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던 이성호 목사님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도 제가 눈물이 안 났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을 받았죠. 안았는데 이번 장례식에는 자꾸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흐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음이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을 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못하시고 30년 내지 40년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오셨던 그 나의 스승이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잃어버린 혼들에 관한 그러한 열정,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분의 설교, 이것을 잠시 동안 듣지 못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교제, 또 사역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성호 목사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다는 연락을 받은 그 반나절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멍한 상태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는 알았어요. 사실, 이 금년 초쯤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막상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에요. 왜? 주님의 사역에만 치중하고 했을 뿐 이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이 목사님을 편히 쉬게 하시기 위해서려고 금년 83세 사세를 일기로 마치도록 생을 마치도록 하셔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그러한 셋째 하늘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성 목사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겠죠.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리고 선지자들, 사도들, 사도 바울, 뭐 천사들, 기타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특히 몇년 전에 미리 와 계신 러크만 목사님과도 만나서 아마 대화를 하고 계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고 특히 성경에 말씀하신 그러한 의문의 내용들, 기타 모든 필요한 교제와 축제 속에 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주님의 종이란 칭호를 받을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포함한 면류관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있으면 그곳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도 신실하셨던 그 이성호 목사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신실했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여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스승이셨던 이성호 목사님의 또 우리에게 아마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특히나 여기 15, 16절은 이성 목사님 평소에 제일 좋아하던 그러한 구절이었, 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12절에 나왔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지 않으면, 또 신실하지 않으면, 또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또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 되겠습니다. 10절로 18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 내 힘으로 강건한 게 아니고요. 너희는 마귀의 수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예. 자,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반드시 고난을 견뎌야 된다고 얘기죠.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정세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악. 자,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자, 군사는 반드시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죠. 이는 우리가,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악한 날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자, 쓰러지지 않고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저항하라 얘기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전신 갑옷이 뭐냐?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군인이 탄띠와 같이 진리로,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받았어야죠. 방탄조끼 같은 것을. 예. 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군화를 신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불붙은 화살을 쏜다고 얘기죠. 근데 이 무장이 잘 돼서 그걸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철모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칼, 총을 들은 것이.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단하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바로 이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죠? 이성호 목사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과 어려움에 처했어요. 또 방해와 비난이 끊임없었습니다. 모함도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고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여기 22절에 나왔죠. 영원한 본문으로 가서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우리는 소유했잖아요. 근데 뭘 붙잡을까? 또 영원히 이 생명은 지속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않는 사람, 구원은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는 즉시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즉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말씀은 고귀한 생명을 꼭 붙잡으라 그 얘기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이성호 목사님과 과거에 서울교회에 있을 때, 방화동에 있을 때 목회 나가기 전이죠. 거기에서 전국의 순회설교를 이제 여름방학에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이성호 목사님하고 동참을 했어요. 다른 형제 몇 사람하고. 그랬을 때, 이 서해안부터 저 남해안 중부를 거쳐서 서울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며칠간 이제 영원에서 자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 나누고 구령하고 이러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음성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원적이 음성인데 선산도 음성에 있다고. 그걸 이제 들으셨는데 나중에 음성에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그걸 기억했다가 저를 글로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마귀의 공격, 거기서 강성하게 됐죠. 물론 거기에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 나왔고 또 한 명 나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김포교회도 지금 출석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또 출석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는 환영받는 선지자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적이 거긴데 저도 거기서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해서 청주로 이동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배우고 지금도 그 열정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제가 신학원 교육을 받을 때 물론 강사들도 몇 명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성호 목사님 강의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 얘기죠. 무슨 신약 교회사라든지 무슨 설교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울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역하면서 있었던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를 이렇게 견주어서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던 거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에 이렇게 나왔죠. 세 번째는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인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영적 전쟁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 목사님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에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성경 번역 신구약 완료가 언제 돼? 1994년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그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확 전파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번역된 이후에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죠.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교만한 사람들, 특히 대학 교수들과 뭐 몇 명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기 직전 또 직후 교회가 강성하게 되면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김영균 무슨 뭐 김재근 이런 사람들 성경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 갖고 나가고 말이죠. 온갖 짓을 또 다 했다는 거죠. 나가서 그 성도의 3분의 1이 쓰러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가 제가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기 직전에 그 일이 있고 제가 이제 거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 가게 됐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2003년에 보면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가 처음 생겼어요. 그랬을 때 그 설립했을 때 또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3분의 1이 또 쓰러졌어요.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러지면 또 사람들을 그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 채워지죠. 2011년에 그날의 양식 개간이 나왔죠. 또 일부 또 마귀의 공격을 가해서 또 그런 일들을 벌이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07년 광화쉼터와 교육관을 만들었고 2018년 솔로몬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 설립했고 성경연수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2000년대 이제 성경침례교회를 완전히 신축하게 됐고 그 전부터 이제 공사를 하게 되었죠. 이랬을 때 또 3분의 1의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 있어가지고 제일 강력하게 이번에는 공격했죠. 그리고 3분의 1이 또 쓰러졌어요.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채워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쉬울 것 같죠. 목회자는요, 마귀의 공격이 몇 배의 공격이 가해지는 것이에요. 몸이 다 상해버려요. 마귀가 공격을 해가지고. 자, 이와 같이 많은 공격과 이런 속에서 그런데 공격을 하게 되면 목회자와 믿음이 좋은 그 성도 몇 사람만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흔들 되다가 어떤 사람은 섞게 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갈등을 갖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마귀가 그것을 원하니까. 그 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사역하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더 커지고 서로가 좋게 이렇게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 신실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수적이라고 얘기죠. 주님이 원하는 지역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상한 믿음을 견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믿음을 건성으로 갖고 있는 사람 또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쓰기도 하고 쓰러지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일이 언제까지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런 것이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인이 아는데 무슨 전신 갑옷을 입냐고 그 얘기죠. 그냥 민간인 복 입고 다니면 되는 거지. 넷째로 자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 때예요. His times. 복수예요. 들. 복. 왜 들이라? 노의 날 들 하죠. 복수. 노세 날 들 하죠. 날이 하나인데 날 들이라고 한다. 그죠. 즉 그것은 뭐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심판하러. 라오디케아 지금 현 시대는 뭡니까?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맨 마지막입니다. 지금요.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은 휴거와 재림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호 목사님은 늘 재림이라든지 지옥에 관한 휴거에 관한 이러한 설교를 하셨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사들은 설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주님을 고대하는 삶을 꼭 사셔야 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주님이라 그 얘기죠. 여기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위대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주님과 그분의 이름을 높여요. 그런 삶을 살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 바른 말씀을 전파하고 또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세상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 전하지 않는 그러한 다른 진리들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이 주님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이성 목사님은 늘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분을 사랑했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한다는 얘기를 꼭 그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그것을 넣었어요.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내가 계획해서 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쭤보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 입에서는 주님을 찬양해. 이거 다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른 성경이 그렇게 방해를 많이 하고 제도권 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단 하루도 판매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다. 또 책들도 그렇게 보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인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그 말씀을 늘 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서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 안 배워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배워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왜 그럴까요?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늘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해주셨다. 내 기도가 수천 번 응답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기도하면 꼭 들어주셨다. 이 자랑을 한다고 했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높이시는 분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이.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거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에요. 왜? 존경하고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16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나타나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16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우리도 죽지 않을 몸을 반드시 입는다 그 얘기죠. 여러분에게 불멸을 주셨고 죽지 아니할 몸을 이제 주실 것이 여러분에게 돼요. 자, 예, 제가 이거 장례 예배에 이성 목사님 이력에 관한 간단한 것을 여러분 받으셨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바른 성경을 정착시킨 이성호 목사, 1939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월 26일, 84세까지 사셨죠. 이성호 목사님은 1978년 7월 23일 구원받은 이후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권위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 출간함으로써 이 땅에 올바른 한글 성경을 보존하고 정착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에 쓰임받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미국의 패시픽 코스트 바티스트 바이블 칼리지 거기에 신학사
리버티 유니버시티 석사, 캘리포니아 그레이지 웨이트 스쿨 오브 디올리지, 여기에 신학 석사, 신학 박사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두 군데서 신학 석사, 박사 앞맞이가 더 알고 싶어서 다른 데 가서 더 공부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등에서 수학하며 성경 경계 실상과 바른 성경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함께 원문 비평학을 전공하여 변개된 한글 성경들의 실체를 밝혔고 바른 성경을 번역 보급하였으며 성경의 원문과 번역 등에 있어서 국내 유일의 독보적인 학자였다. 한편 지난 30년간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성경적 신학교회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말씀 보존학회 대표로서 바른 성경에 근거한 책들을 출간 보급하여 바른 신학과 교리를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또한 킹제임 성경 신학교의 설립자이자 학장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국내 다수의 성경적 지역교회를 개척하였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변개된 성경들과 편향된 교단 교리들과 교계의 비성경적 실행들에 대해 정확한 비평을 가함으로써 한국 기독교 교회를 바로잡는 일에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진실로 이성호 목사님은 성경적 진리를 깨닫게 하는 다수의 서적들, 생명력 넘치는 글과 설교들을 통해서 이 땅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주님께서 인정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께서 이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른 진리와 영생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충청북도 내에서도 수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수만 명이요. 저도 제도권 교회 다닐 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고, 듣기야 들었죠. 영성하게 들었을 뿐이지, 그것을 내 마음에 그렇게 믿은 적도 없고, 별로. 그래가지고, 장록에서 서초동에 있는 장록교회 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무엇인가, 주님의 성경을 알고 싶은 생각이 막 마음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으로 조성시켜줘요. 그리고 막 책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서적을 막 여기저기 막 찾아서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양재 횃불회관이라고 있었는데 물론 그건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지하에 가면 무슨 뭐 이렇게 63빌딩 회장 있죠. 그 아내가 그걸 지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지어서 그 밥값도 싸고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 도서관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그 자료들, 논문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일은 오전에 하고 오후부터 그냥 계속 책만 읽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도 이게 어떤 책이 좋은지 거기에서 제가 마태복음 주석서를 로크만 주석서를 보게 되고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되고 칼빈주의자에 관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와 그 고등학교 때 알았던 그 선배를 통해서 또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로가까 기도를 하다가 이제 3개월 약 3개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3, 4개월인지 하여튼 그 기도 주님께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지금 이 킹제임 성경 신학 전신인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은 갈 것을 마음에 굳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1997년 2월 달에 벌써 2년 전서부터 저는 그 믿음을 달구셨어,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열정을 가지고 2월 달에 가서 이성 목사님 만나면서 내가 칼빈주의자인가 아닌가 하는 그거 보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책을 썼냐고 잘 모르는 사람이 가자니까 이성 목사님,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그대로. 그래서 저는 배신을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장로교에 다니면서 신학원에 다니겠다. 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 장로교에 출석하면서 신학원을 야간에 다닌 거예요. 하루 종일 막 기차, 열차를 뭐 몇 시간씩 타고 컵라면 먹고 저녁에 10시가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1학기를 딱 마치는 순간 그 전서부터 막 갈등이 생기기 다니는 교회 목사하고 아 이게 틀린데 바른 성경 써야 된다. 그 말해도 소용없는 걸 몰랐죠 그 당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아, 난 떠나겠다 해가지고 떠나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충북 진천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야외에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서울서부터 차를 몰고 여기 내려와서 빨리 그 시간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소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 개천가에서. 근데 나중에 어제 그저께 목회자들과 교제하는데 그 당시 거기 똥물이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기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성경 침례교회 물론 그 3월부터 그렇게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신학원 다니면서 거리 설교하게 됐죠. 막 그 용기가 생겨서 열정이 생겼을 때 사역을 나오고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 음성에서 또 청주로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거대한 일을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믿는다면 그것을 전파하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왔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설사 열정이 없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늦게라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신은 똑똑한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그럼 마귀가 그때 이제 개입을 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 이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과 또 사역자들은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죠. 아, 저는 또 평소부터 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10남매인데 그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재수하다가 아, 제가 피신책으로 사실은 군대로 갔는데 더 이상 열심히 좋은 학교, 욕심은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그동안 많이 운동하고 좀 쉬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 바람에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바람에 그런 걸 좀 등한시하게 돼서 반장은 계속했지만 뭐 중상은 되지만 인류학교 가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느니 군대나 가자 국가를 위해서 일하자 하고 이제 군대로 가게 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헤어졌죠.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전후망을 누비면서 완전히 제가 딱 5년만 할 각오로 갔어요. 의무 5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 그때 대학원까지 마치고 내가 단련을 해서 사회로 나와가지고 뭔가 멋있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아 이게 진급이 돼버리고 자꾸 그러니까 더 해볼까 하다가 제가 일찍 그만둬버렸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35세 소령으로 제가 바로 제대를 했어요. 30살에 소령 진급하고 바로 제가 그 자원하는 그러한 걸 써서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서서히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한 5년 하고 사업도 한 2, 3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킹잼 성경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런 열정이 그러니까 평생 솔직하게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그게 아주 생활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서 바로 주님의 사역하고 연결이 됐을 때, 뭐 실업자일 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 때 탁 부르신 거. 그래서 그걸 집어던지고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거기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 벽이 막 그 튼튼하게 건물을 만들지 않아서 바람이 막 들어와서 밤에 잘 때 겨울에 수십 번 깨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에 있어서 막 차 지나가는 소리에 아우 막 고통스럽고, 밥을 거기서 해 먹어가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저기 여주구 뭐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때 이제 여주에 갔을 때 정형영 현재를 거기서 구령해가지고 이제 그 음성으로 왔지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리설교로. 또 그 또 한 친구, 충북대 다닌 친구가 저 형제가 있었는데, 어린 그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거리설교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고등학생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최초로 그 음성교회에서 이 거리설교를 했을 거예요. 거리설교 유창하게 해서 마이크 들고. 그 마이크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서울에서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했고, 처음에는 이게 육성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들려요.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 그걸 막 기도하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확성기를 조그만 거 사서 잘 휴대용 그걸 갖고 나가서 하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도 사서 그때 전부 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충청북도에서 실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이사도 갖고 했겠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주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그 뿌리가 이 땅에 바른 성경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거, 그거 왜 없어요? 교회 갈 일이 뭐 있어요? 뭐 남 도와주고 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걸 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그것도 선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바른 복음과 진리가. 일본은 그런 게 있어요? 거리 설교 막 복음 전하고, 물론 한두 사람 있을런지는 모르죠. 중국에 있습니까? 러시아에 있나요? 미국에 얼마 안 돼요. 미국은 제대로 하죠. 한국이 제일 많이 지금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한다고 얘기죠. 원래 원조는 미국인데, 미국 그 규제가 많아가지고 못하는, 곧 우리나라도 규제가 들어오게 돼요. 그 전에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깝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한국교회의 비성경적 내용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도록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맡겨졌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못할까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왜 다른 교회 목사나 유명하고 스타 목사 이런 사람 못할까요?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짧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죽은 사람 없어요? 제 친구들 죽은 사람이 많아요. 젊을 때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많다고 얘기죠. 제 지금 올해 70이에요 제가? 70인데 제 친구들 보면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어디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없나 해가지고 등산이나 다니고, 아니면 말이야 늙어가지고 그런데 쌩쌩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지, 넌 어디 세상에 가서 놀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그것을 맡기셨어요. 그걸 맡기면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고난은 와, 조금씩이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절대 거저 고난을 허락하지 않아요. 고난에 대한 그것을 이겨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물을 바치는 그러한 것도 몇 배로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이 몸으로서 무엇을
주님께 헌신한 그런 것에 관해서는요, 면류관으로 영원히 통치하는 주님과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나라와 지옥 사이에요. 그렇게 간격이 크다, 그 얘기죠. 우리는 오늘 한 주님의 신실한 종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속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믿음의 서운한 싸움을 싸웠던 주님의 종 이성호 목사의 말이란 일대기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여기 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면류관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